지금 이제 비행 중이던 비행기가 갑자기 지금 방향을 잃고 왼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후에 땅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떨어집니다. 아, 땅에 추락한 기체에 불이 붙어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등 이 참혹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 목격자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람세 아바즈 아이 उसके बाद हम लोग निकल के छत के ऊपर गए छत के ऊपर गए तो फिर देखे धुआं धुआं तो हम लोगों को लगा कि ऐसा कि मतलब लगता है एयर जो है क्रैश हो गया है 근데 여객기가 추락한 네팔은 히말라야 산악지대인데다가 날씨도 막 계속 급변해가지고 사실 항공사고가 잦은 나라로 꼽히잖아요. 예, 특히 이번 이 사고가 발생한 포카라는 수도 네.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14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휴양도시입니다. 예. 평소 현지 항공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착륙이 굉장히 까다로운 곳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네. 포카라의 위치가 안나푸르나 등 8000m급 히말라야 고봉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이 고지대라서 네. 이착륙 때 이 높은 산 사이 거의 고개하듯이 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사고 항공기도 도착지 포카라 공항 인근에서 추락을 했는데요. 현재 당일 수색 작업은 종료된 상태고요.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4명의 수색 작업은 오늘 재개될 예정입니다. 제발 무사 귀환을 바라겠습니다. 네.